사실 소중한 것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늘 보지만 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아무리 보여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깊이 있게 보는 시대가 아니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현대미술 작가 전병삼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눈앞에 어떤 대상은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내는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관람객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죠. 반을 접으면은 그 접힌 그 면에 살짝 어떤 형상이 아주 조금 보이잖아요. 그런 면들을 적게는 수백 장, 많게는 뭐 수만 장의 사진들을 쌓고 감아서 숨기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무언가를 자꾸 보여주거나 혹은 알려주는 대신에 어떤 대상을 반대로 보이지 않게 해주면 어떨까? 펼쳐 사라지게 하는 작품의 유형 중에 대표적인 시리즈가 Unfold라고 하는 작품인데 작품을 조금씩 조금씩 가까이 걸어가다 보면 그 색상에 숨겨진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한 걸음 다가가고 마음을 한번 열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돼요. 펼침이라고 하는 그 언폴드 시리즈 작품은 문 앞에서 만나는 그런 시작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느냐 아니면 문 앞에서 그냥 문을 보고 돌아가느냐는 즉 관객의 몫인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에게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겠죠. 하고 지구 밖을 나가서 지구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경험을 한 우주인들은 삶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대요.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땅을 넘어서 제3자의 관점에서 나의 고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내가 살고 있는 도시나 나라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가 않는데요. 사람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국가의 경계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펼침 언폴드 작품이 사실 그런 경험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한 번에 볼 수 없는 것을 펼쳐서 제3자의 관점으로 한 발 물러나서 대상을 바라보는 경험을 했을 때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성경이잖아요. 부분 부분이 아니라 한 번에 펼쳐져서 한눈에 볼 수 있다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이 책 바깥으로 나와서 이 책의 모든 글자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면 이 성경을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을까? 서서 고개를 들고 볼 수 있을까? 하늘과 함께? 어쩌면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되는 작품일 것 같아요.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이 내가 있는 위치에서는 똑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분명히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삶을 사는 하나의 영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작품이 됐으면 좋겠어요.